안녕하세요, 라몽이에요. 오늘은 립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출시 전부터 이미 굉장히 핫했던 제품인데 바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인 새벽님께서 마켓을 여셨던 제품이에요. 바로 제품을 보여드리면 짜잔! 바로 라네즈의 스테인드 글라스틱이라는 제품이에요. 새벽님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리알 광택의 촉촉한 타입의 립스틱이고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을 받고 정말 놀랐던 게 너무 케이스가 진짜 예뻐요. 정말 딱 그 스테인드 글라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모양으로 외관도 잘 뽑아냈고 제품도 발색을 해보니까 정말 그 투명한 유리알 같은 맑은 발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매트립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제품이 너무너무 예뻐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비치는 은색 케이스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제품의 색상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색상은 실제 발색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입술에 딱 바르기 좋은 두께의 얇은 립스틱이 안에 들어있고요. 물론 한번 바르면 다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케이스를 열면 이 안에 있는 립도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의 발색을 보여드리면 바르자마자 굉장히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는 촉촉한 타입이고요. 정말 유리알 광택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스무스하게 발리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립 제형이 굉장히 예쁜 그런 립스틱이에요. 개인적으로 촉촉한 립스틱이라서 발색이 좀 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 외로 발색도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와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색상은 총 이렇게 10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여기 들고 있는 이 두 제품은 레이어링해서 바를 수 있는 살짝 펄감이 있는 반짝반짝한 그런 립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8가지가 메인 컬러예요. 컬러는 이렇게 보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주황빛 톤부터 핑크톤까지 굉장히 다양한 톤으로 출시가 돼서 마음에 드는 립을 아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전 색상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3호 푸시아 루비라는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쿨한 핑크톤의 컬러감이라서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본통에 있는 색상보다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좀 더 맑게 표현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뭔가 핑크감이 돋보인다기보다는 본래 입술색에 살짝 핑크빛을 더해준 느낌 정도로 느껴졌고요. 컬러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립밤 대용으로 사용해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발라본 컬러는 4호 핑크 사파이어 컬러예요. 이전에 발랐던 푸시아 핑크보다는 조금 더 흰기가 빠지고 채도가 좀 있는 느낌이라서 입술 위에 발랐을 때 혈색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컬러예요. 개인적으로는 쌩얼인데 입술에 조금 혈색만 더 주고 싶을 때 이 제품을 립밤처럼 사용하면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통 뒷부분 컬러는 조금 더 레드빛이 감도는 느낌이긴 한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컬러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5호 만다린 가넷이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뒤에 있는 색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주황빛의 컬러인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예쁜 코랄 컬러로 올라가는 색상이고요. 주황빛이 좀 많이 도는 맑은 코랄 컬러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코랄 톤의 컬러를 좋아하셨던 사람이라면 입술이 올렸을 때 정말 탱글탱글하게 입술을 만들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6호 레드 스피넬이라는 컬러예요. 통 뒤쪽에 있는 컬러를 보면 살짝 주황빛이 도는 레드 컬러로 느껴지는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정말 맑은 레드 컬러로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레드 느낌보다는 주황빛도 살짝 감돌고 핑크빛도 살짝 감도는 그런 느낌의 레드 컬러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큼상큼해 보이는 그런 컬러여서 학생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7호 핑크 토르말린 컬러예요. 앞서 발랐던 푸시아 루비나 핑크 사파이어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의 본톤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도 조금 더 차분한 핑크톤을 띠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기는 하지만 워낙 투명하고 맑게 발색되기 때문에 완전 차분한 핑크톤보다는 살짝 생기가 있는 느낌의 핑크톤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8호 피치 문스톤이라는 컬러예요. 통 뒤쪽에 있는 색상은 조금 더 주황톤의 색상이고 통 안에 있는 스틱 컬러를 봤을 때는 톤 다운된 느낌의 피치 로즈 컬러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술 위에 올렸을 때도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의 피치 톤이 감도는 핑크 로즈 컬러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라본 컬러는 9호 커넬리안 로즈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컬러 중에 하나인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 정말 맑고 예쁜 레드 컬러로 올라가서 딱
딱 이 립스틱의 질감과 어우러졌을 때 정말 예쁜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맑게 올라가는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톤에 상관없이 굉장히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컬러는 정말 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감이 있는 색상으로 발라볼 컬러는 10호 레드 제스퍼 컬러예요. 스틱 컬러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진한 색상이어서 너무 딥하게 올라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막상 입술 위에 올려봤을 때는 차분한 브라운 레드 컬러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 립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고요. 맑은 레드 컬러보다는 살짝 브라운 톤이 감도는 컬러여서 촉촉한 립이지만 좀 분위기 있게 연출하고 싶을 때 발라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링해서 바를 수 있는 두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1번 블루 토파즈 색상이에요. 이 컬러는 베이스 컬러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블루 펄이 굉장히 영롱하게 반짝이는 립글로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9호 커넬리안 로즈와도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봤는데요. 입술 아래 끝부분이나 입술 산쪽에 발라주면은 블루 펄이 오묘하게 반짝여서 자연광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조명광에서는 그 펄감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그 펄감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이 조합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2호 로즈쿼츠 컬러는 살짝 입술에 혈색을 주는 정도의 핑크빛을 띠고 있고 핑크펄과 금펄이 살짝살짝씩 보이는 굉장히 예쁜 펄감을 가진 색상이에요. 저는 6호 레드스피넬이랑도 같이 발라봤는데 이 컬러도 역시나 자연광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예쁜데 조명광으로 보니까 티가 잘 나지 않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은 이 립스틱이 가진 그 투명한 유리알 광택을 더 살려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조합도 정말 추천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10가지 립스틱 발색을 전체 다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한 총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모든 컬러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본통의 발색보다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립에도 연출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목에 착색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살짝 핑크빛이 남는 정도의 아주아주 옅은 착색을 가지고 있었고요. 립 발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입술에는 핑크톤의 착색을 꽤 남기는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핑크 착색이어서 평소에 핑크 착색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도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매트한 질감의 립스틱이 유행이라서 저도 안 그래도 매트 립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매트 립만 자주 바르고 있었는데 립 발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촉촉한 립이다 보니까 입술 발색을 하면서 입술에 자극이 가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입술에 보습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입술 각질 때문에 매트 립은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립으로 예쁘게 탱글탱글하게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가지 라네즈 스테인드 글라스틱 립 발색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품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6호랑 9호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예뻐서 추천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살지 고민이신 분들은 두 컬러 먼저 테스트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